합니다. 자, 또 한 번 더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우선 리브킨의 연기부터 보시죠. 네, 밸런스 난도에서 회전 요소까지 0.1의 추가 점이 있고요. 항상 신체 난도 앞 뒤로 회전 요소나 웨이브가 동반됐을 때는 신체 난도 플러스 0.1이 추가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댄스 스텝에서 던지기가 허용됐고요. 네, 퐁쉐 밸런스 깨끗하게 잘 버텼고요. 지금처럼 회전 요소 동반해서 0.1 추가. 2회전 높이 던져서 4회전 동반한 기회를 남겼습니다. 네, 음악에 맞춰서 댄스 때 8초 동안 잘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처럼 몸에 닿았을 경우 실시에서 약간의 감점이 있습니다. 높이 던져서 높이 변화 있는 비아노로 네, 독특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서 메타리프킨의 마무리가 모두 아주 독특한데요. 이번에도 아주 색다른 마무리에서 오는 메타리프킨의 리본이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그래도 리본 종목은 조금 더 깨끗하게 한 것 네. 같아 다행이네요. 실수가 조금 덜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투트 피봇 원 그릭이었죠. 지금처럼 일루션 하면서 원 그릭이 형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리본 그릭의 형태가 찌그러지거나 4개에서 5개 정도의 코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마지막 마무리 했습니다. 네. 자, 리브킨의 이번 대회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18.2. 그 전까지는 계속 실수 때문에 17점대, 16점대 점수를 받았는데 마무리가 좋네요. 네.